박원순 아들 이름 뭐지? 몰라. 부산의 건강들 하시고 힘을 모아서 열심히 투쟁하는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고민하는 그런 애기 시민들입니다. 박지원 한번 박지원 이건 뒤에 누구예요? 뒤로 이거랑 언니 이거랑 같이 여덟 줄로 지금 뒤에 순서가 여덟 줄 말하는 게 뒤에 총대로 그렇죠 여덟 줄 뽑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로 경례 바로 진영하시겠습니다. 진영은 퇴근하시겠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라갑니다. 예. 이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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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아홉
자, 어르신들 계산 조심하십시오. 자, 앞을 보시고 가세요. 앞을 보시고. 자, 어르신들은 걸음이 늦으니까. 자, 좌측으로 조금 더 이동하겠습니다. 좌측으로. 자, 뒤에 계신 분들은 좌측으로 좀 더 오세요. 계단에 계신 분들 이쪽으로. 끝났다. 합니다. 모두 출동 사련 박정희 대통령 가깝게 경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사련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두 분 네 분께 일동 경례. 바로. 묵념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마이클 와서 찍었어야 되는 건데. 진작 어디 오지? 그럼 왜 내려가요? 아까 계셨잖아. 아, 거기서 참배들 하느라고요. 그것도 거기 가서 알려주느라고. 안녕하세요. 예, 고마워요. 얼굴이 막 얼어가지고. 예, 말이 아니. 얼어가지고 몰라보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봤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어는 거에 막 나중에 해동이 되겠죠. 응.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스피커 찾는 거예요, 지금, 스피커. 거기 있잖아요? 스피커. 조 대표님한테 공유를 해가지고, 잠깐만 여기 기다려봐. 스피커, 어디 있어요, 스피커? 어디? 여기? 아, 아 여기 있구나. 어디? 안 보이네? 소리가 누가 들고 들어갔나? 들고 가나? 어디 있습니까? 나 있는 데로 오세요. 네, 예. 내려가세요. 잘 됩니다. 지금
모두 자리를, 모두 자리에 의향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승만 국부 대통령에 대한 참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이승만 대통령께 대한 이승만 대통령 네 분께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좌측으로 돌아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원 동지분들께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 참배, 신년 참배에 우리 이인수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건국 대통령 다시 바꿔야 됩니다. 꼭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좌측으로 돌아서 퇴장해 주시기는 되겠고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앞으로 지금 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현충탑까지 다시 현수막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정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참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무명 용사들에 대한 참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정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시겠습니다.